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벌써 평창 효성문화제가 일주일 됐지, 일주일. 예, 지난 주말에 저희들이 그 방송을, 라이브 방송을 한 것 같은데, 네. 벌써 그 일주일이 지나서, 네. 오늘 쫄쫄 울리는 메밀 꽃밭에서,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중계를 하게 됩니다. 영광입니다. 지금 보니까 일주일하고는 이 메밀밭 컬러가 달라요. 지금 그 저희들 행사 이번 주가, 네. 저희 메밀꽃이 지금 정말로 소금을 뿌린 듯이, 네. 아주 절정을 이루는, 네. 그 최고의 그 꽃 관람 시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뒤에 우리? 네. 그러면 한번 전체적인 풍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앵글 한번 보세요. 저희들 그 꽃밭 중간중간에는, 네. 아주 시골적인 정사가 담겨 있는, 네. 초가 정자들이 쉼터로, 관객들의 쉼터로 자리 잡아 있고, 네. 또 지금 뭐 그 공간을 지나가긴 했지만, 네. 저희들 그 또 중간중간에는 저희들 그 독서 쉼터도 만들어 놓고 관객들이 꽃밭에서 독서도 즐기시는 그런 광경들도, 네. 목격이 되실 겁니다. 아, 지금 봐봐요. 네? 오늘 아주 조명도 좋아가지고 오늘 저희 그 열흘 행사 기간 중에, 네. 정말로 화창, 제일로 화창한 날씨죠. 네네. 이런 날씨에서 꽃밭을 감상하신다는 거는, 네. 아, 정말 행복한 감동의 축제를 보시는 겁니다. 천천히 우리 그 옆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저번 주에 얘기하신 게 한 2만 평 정도 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명을 받, 햇살을 받아가지고 벌써, 아, 편합니다. 지난주하고는 또 다른 모습을 느끼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토요일이라 성묘를 갔다가 오시든지 아직 가족들끼리 많이 있어요. 예. 아, 그 저희들이 지금 내일로 축제가, 네. 만료가 되지만, 네. 또 아쉽지만 뒤늦게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네. 그 포토존이, 네. 또 추석 무렵에 그 보실 수 있는, 네. 포토존이 또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축제는 지났지만 저희 봉평 효성문화재 많이 방문하셔서, 네. 아름다운 메밀꽃밭 감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너무 멀리니까 가까이 내려가가지고, 네.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지금 뭐 관광객들이 그 지금 보면은 메밀꽃 사이로 약간씩 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약간 자제해야 되겠죠. 아, 정말로 자제해 주셔야 될 부분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들 요거 다시 수확을 해야 되는, 그 또 내년에 또 파종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모두 지금 해놓은 거죠. 그럼 이것도 지역 분들이 또 참여를 하셔서, 같이 거름을 뿌리고, 네. 씨앗을 파종을 하고, 네. 그래서 저희 축제 기간 중에,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꽃을, 네. 보여드리기 위한, 네. 그렇게 심었지만, 또 저희들이 또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겁니다. 여기 봐요. 지금 관광객들이 뭐 카메라로 손에 손을 잡고선 지금 찍고 있어요. 아, 지금 이거 이 광경을 촬영을 안 하실 수가 없겠죠. 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지금 저 옆에는 달도 하나 떴어요. 전에 때 보니까 달을 갖다가 사람들이 찍던데. 메밀꽃밭에, 네. 커다랗게 떠져 있는 달이, 저희들이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네. 자연의 달은 아니지만, 네. 그 정말로 아름답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게 달이죠. 예, 밤에 보니까 많은 카메라맨들이 이걸 달 형상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또 장관을 이루는 게 저녁 때. 그렇죠. 저희들이 그 야경에서, 네. 꽃을 감상하시는 것과, 네. 또 달빛 아래에서 꽃을 감상하시는 것과, 또 화창한, 네. 여름 날씨에, 네. 꽃을 감상하시는 것과, 네. 차이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밤 오니까 하늘에 불꽃이 피던데요? 저희 지역을 방문해 주신 관광객들에게, 네. 축제 기간 중 5일을 선정을 하여서, 네, 네. 풍등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로 400개, 500개의 풍등이 하늘을 나를 때, 네, 네. 메밀꽃과 어우러져서, 네. 정말 장관을 이루죠. 오늘 밤도 하지 않나요? 오늘 밤도 풍등 행사가 있습니다. 선착순, 네. 400분, 500분 정도, 네. 선착순으로 오시면, 네. 풍등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보니까는 400개, 500개면은 혼자서 못 날리고
그 저희들 4명, 5명 정도 하면 2,000명 정도가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진행 요원들이 네. 아, 또 안전하게 네. 아, 이렇게 풍등 행사에 도움을 네. 주실 겁니다. 지금 이 앞에는 약간 하얗지 않은데 요거는 이제 추석 때쯤 되면은 고향을 찾는 봉평 사람들한테 꽃이 활짝 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축제가 이제 마무리 종료가 되면 네. 어, 심어놓은 꽃이 조금은 까맣게 네. 네, 시들게 됩니다. 아, 그래서 뒤에 추석 무렵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어, 감상할 수 있는 꽃반을 꽃밭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우리 밑으로 가가지고 관광객들이 어떻게 한번 구경하는지 한번 천천히 둘러볼까요? 예. 이런 데크들도 일일이 다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죠? 그럼요. 꽃밭을 감상하실 수 있게 네. 저희 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17반 모두 참여하여서 네. 아름다운 동선으로 데크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데크길 사이사이에 뭐 재밌는 아이템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예, 여러 가지 포토존도 있고요. 네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독서 쉼터, 또 관광객들 쉼터 정자,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노란 초록색 입은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자원봉사자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역 학생들로 구성됐는데요. 네. 우리 관광객들에게 동선 안내라든가, 네. 또 그 불편하신 점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함도 있고요. 네네. 여러 가지 목표로 친구들이 정말 네. 지역에서 좋은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아, 그러네. 저 여러분 지금 드론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드론이 좀 더 내려가가지고 안전한 곳에서 아주 익사이팅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예. 여기서 찍게. 자. 마지막 기가 막혔고 아주 그냥 아야. 꽃이 아야인데 이놈 보세요. 바로 밑에서 아니야. 오르르. 정말로 소금을 뿌려 놓은 듯한 네.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꽃을 감상하시려고 네.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네. 재방문을 올해 오셨던 분이 또 내년에도 방문해 주시고 재방문의 기회가 이 꽃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드론은 천천히 해가지고 좌우로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또 꽃밭에는 네. 저희들 음악존이 있죠? 네네네. 네, 음악교실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 그 지역에 네. 최용진 DJ가 네네. 또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음악과 네. 좋은 노래들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봐봐요. 이 강산이 좋아가지고. 저 만화 캐릭터도 보여요? 저희들이 그 포토존입니다. 네, 포토존. 요거. 소설 속 인물들을 네. 풍자적으로 해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포토존입니다. 허생원도 있고 조선달도 있고 도희도 있고. 아. 전부 다 관광객들 표정을 보면은 뭐 완전히 행복한 게 보여요. 예, 그 저희들 꽃밭도 너무 아름답지만, 네. 그 저희 지역 봉평의 네. 이 산세, 네. 물, 계곡, 네. 경상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꽃들과 어우러져서 네네. 정말로 절정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기 자원봉사하는 학생 일로 와봐요. 지금 며칠 동안 지금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사실은 봉평시네요. 예, 예. 토요일 날은 또 봉평장도 열린다며요. 저희들이 5일장입니다. 네네. 2일과 7일에 장이 열리는데 저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네. 주말장이 또 그 사이에 또 열리게 됩니다. 네. 이곳에 오시면 네. 많은 먹을거리와 네. 볼거리와 즐길거리와 네.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아하. 저희 봉평장도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주차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그 길가에 서 있는데 그래도 통제를 잘 해주셔가지고 길가에는 잘 안 보여요. 저희들이 그 교통 동선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작은 공간으로 네네. 주차장 활용을 하다 보니까 네. 아, 그 도로 일부분을 한 차선 정도는 주차장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네네. 밖에 없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으로 동선을 만들다 보니까 한쪽 차선에 차들이 주차된 모습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1년 반 남은 때 뭐가 있죠? 예, 그래서 저희 그 지역의 최대 행사 2018 동계올림픽이 곧 유치가 되겠죠. 네. 저희들 역시 힘을 합쳐서 정말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으로 만들 수 있도록 네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다가 그 다리에다가 2018 쓰고 하트 뿅뿅 날리셨네? 예, 저희들이 또 그 건너오는 돌다리 하트는 네. 가운데 보이시죠? 네네. 큐피트 화살입니다. 큐피트. 예. 연인들끼리 많이. 우리 저희들 그 연인들이. 네. 사랑을...